1선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먹는 사람이 웬만하면 이길 거야. 에스컬레이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진짜 빌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고 홍규가 짭짤함 했을 테니까 짭짤가 저도 잘하거든. 짭짤한테 좀 많이 8강 1스타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묻혀요? 녹색 김명훈 선수예요. 위쪽 김명훈 선수, 아래쪽이 이몽규 선수입니다. 오늘 1스타트 대결 세로 방향에서 경기 시작. 이제 됐지? 오버로드 위쪽으로 좀 올려보내고 있거든요 이몽규 선수.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패설진 소리가 너무 크게 돼 있었어. 여기서 엇갈렸어요. 무난한 빌드를 선택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작아? 원래 50%에 놓긴 하는데 좀 더 줄일까? 시전할지. 자, 이 맵에서의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규 선수가 요게 딱이긴 해. 원래는 요거긴 해. 1승 못한데 저전이 없어요. 네. 일단은 뭐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홍구가 원터치네. 구드론? 구드론인데 이거? 역서치인데? 구드론 아니면 시비압인데 이거? 시비압인가? 시비압인가 본데? 역서치를 하네 이 맵에서. 오버로드 찍었습니다. 죽음의 조에서 가장 깔끔하게 3승으로 올라온 김명훈 선수. 명훈이 형도 역서치네. 원래는 앞마당 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원래는 둘 다 역서치네. 원래는 앞마당으로 원서치 날리는 게 정석이에요. 앞마당을 빨리 보면 그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어가지고 원래 앞마당으로 날리는데 둘 다 역서치네. 정말 힘들게 힘들게. 와, 홍규 구호 뭐? 전승으로 올라온 김명훈 선수고. 이거 구두론 맞춤인데? 지고 다시 일어서서 싸우고 또 지고. 와, 명훈이 형 풀게임부터 시비합이네. 와, 자, 앞마당. 평소에 명훈이 형과 다르게 좀 과감해요. 아니야, 저 구두론 아니야. 구호버야, 구호버. 구호버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이긴 느낌 아닐 것 같은데, 홍규가. 원래 구호버, 이 맵이 좀 거리가 좀 있을 거야.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배를 불리며 시작하고 있는 쪽이고요. 김명훈 선수. 구호버여도 원래 다른 막 끝나는 맵도 많아. 근데 이 맵은 러쉬 거리가 막 무조건 끝나기 힘들 거야. 이거 막을만 할 거야. 뭐. 어? 구호 오버와? 네. 그리고 이후에 추가 해체를 올리고 있어요. 풀 먼저. 야, 빌드 약간 준비해왔네. 제대로. 가스 쪽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와, 빌드 제대로 준비해 왔네. 오버를 날려 보내면서 좀 더 빠르게 스포닝 풀을 건설하고. 아, 이거 약간 혁명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왔는데 명훈이 형이 쉽게 이길 것 같은 이 느낌 뭐냐? 초 게임. 위로 올려 보내면서 상대방의 빌드. 시비야 살짝 배제한 것 같은데. 봅니다. 여기도 두 번째 오버로드 아래쪽. 벌써 완성되는데. 스포닝 풀 이거 흥미도 빡셀 것 같은데 게임. 일단은 초반부터 뭔가 저글링을 통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달려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냥 모은 상태에서 앞마당 쪽에. 와, 모아뛰기야? 있어요. 정찰우는 있었는데. 모아뛰기? 이몽규 선수가 이거 모아뛰기. 그러니까 진짜 시비압은 테란이 생더블 성공한 거야. 약간 그 막 뭐 퇴퇴전 할 때나 뭐 저그전 할 때 그런 느낌이야. 생더블 성공한 느낌. 시비압은. 오버로드가 내려올 때쯤. 근데 이거는 그 홍규가 심리전 건 거죠. 명훈이 형이 이제 이거 그거야. 앞마당 타이밍이 12프라고 비슷해요 홍규가. 그래서 명훈이 형 입장에서는 12프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게임 자체는. 그래서 좀 봐야 돼 이거. 페이크까지 준다. 야, 이거 이몽규 페이크 제대로 주는데. 빌드를 좀. 와,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예, 잘하면? 네. 네. 입구 쪽에다가 이제 저렇게 크립 콜로니까지 또 건설을 해가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어떤 그 포지션으로 지금은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위대. 근데 저렇게 하면 콜로니 경기 취소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와, 됐어요. 됐네. 명훈이 형. 이거 막기 힘들죠? 막기 진짜 힘든데 이거는. 많이 뗐는데? 이거 너무 많이 뗐는데 명훈이 형. 때문에 여기서의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수 많이 남겼어요. 저번에. 와, 빌드 야무지게 준비해 왔어. 오, 비비기. 이몽규. 네. 자라로 들어왔는데 이거 성큼성큼. 자, 방어타워도 이제 방어타워 부셔졌고 이거 막 힘들죠. 이거 막 힘들어. 유통만에 나서 못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와, 그래도 님 잘 살려가고 있다. 님 잘 살려간다. 홍규가 18에서 인구수가 안 뚫렸거든. 이거 잘하면 막히겠는데. 진짜 잘하면. 야, 이몽규 님이 세. 와!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방금 마지막 기회 있었는데 명훈이 형 홍규가 드론이 아예 없거든? 마지막 기회 있었는데 두 돈을 봐봐. 지금 두 마리 캐는 게 지금 미세력형 7마리야. 근데 이거 링 싸움에서 이제는 인구수도 뚫려서 이제는 완전 끝났죠. 이제는 인구수가 뚫려버렸어. 원래 18에서 인구수 안 뚫렸을 때 딱 한 번 기회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힘들긴 했어 명훈이 형. 와 심리전. 라바 이봉규 선수 속이는데 성공. 와 12야 빌드 못 켰는데. 무난하게 갔으면 그건 이봉규 선수가 어려웠을 거죠. 와 근데 저전은 근데 이거 진짜 빨리 끝내겠다. 이건 진짜 빨리 끝내겠다. 상당히 오버로드가 늦게 도착했었고 앞마당에 건설 시. 아 이 경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와 홍규 진짜 심리전 미쳤네. 이거는.